그때 엄청난 실망감을 갖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품종 선택은 신경을 써야 된다. 이렇게 컸던 가지를 잘라낸 거예요. 왜냐하면 수분수가 어느 한 군데에 너무 많이 큰 나무가 있으면은 정말 감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달려 있어요. 감이 작다고 해서 그것도 수분수가 되는 줄 아시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그동안 1차 농약 하시고 많이 바쁘셨죠? 오늘은 그 수분수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수분수가 정말 어떤 거고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수분수를 저희들이 지난해 묘목상에서 의뢰를 해갖고 갖다 키운 거예요. 여기 지금 세 그루가 있는데 올해 전화가 오더라고요. 왜 수분수에 꽃이 안 피냐고. 요거는 지금 검정 부분은 지난해 났던 가지고 지난해 났던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은 요것이 결과지예요. 내년에 이제 여기서 수분수가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. 결과지가 지난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여기서 수분수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선사환 수분수, 뭐 선사환 수분수하고 토종 우리 수분수하고 별 구분이 안 가요. 그래서 이제 요것이 커서 피어 있는 모습, 그거를 선사환하고 토종 수분수하고를 오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가 돌감이나 고염 이런 거는 수정이 되는 품목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가끔 돌감으로 수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. 그거 참 오해인데요. 돌감 꽃도 크기가 수분수하고는 다르고 또 이 전혀 돌감은 수분수 역할을 못합니다. 예. 감이 작다고 해서 그것도 수분수가 되는 줄 아시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저희 농장에 있는 떫은 감 중에서 암수 한 몸이 있어요. 그것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세 가지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나무는 여기 이게 원래 본체가 돌감이에요. 돌감. 돌감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 선사환을 접목을 했고 여기하고 요것이 선사환, 요것이 둥시.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선사환. 선사환이 지금 제가 이 가지를 하나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작은 꽃들이 굉장히 많이 폈죠.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실까요? 이 선사환 중에서도 요것이 수분수예요. 거의 뭐 90% 이상이 다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. 이게 선사환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선사환이 불완전 단감이라고 했죠. 불완전 단감이 뭐냐면 완전 단감은 단감을 잘랐을 때 그 속이 다 노랗지만 선사환 같은 경우는 단감이 거의 뭐 속에는 시커매요. 예. 그래서 요거는 그 열매로 남습니다. 요런 것들은 거의 없어지고요. 지금 보는 모습이 블루베리 같은데. 네, 맞아요. 블루베리만큼 이렇게 꽃이 많이 펴요. 요거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것이 몇 개 없죠. 네,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. 예. 요것은 이제 열려서 따먹으면 돼요. 단감인데 맛있어요. 근데 이제 뭐 품질 판매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하다가 여기서 목마를 때
먹기엔 또 적당해요. 그리고 완전히 그 떫은 맛이 가시질 않고 조금씩 남아 있어요. 다른 단감하고 좀 다르게 떫은 맛을 다 제거하지 못하더라고요. 선사완을 단감이나 모든 종류의 그 수분수로 선호하고 하는 것은 꽃이 이렇게 한 가지 있으면 엄청나게 핍니다. 지금 여기 둥시 꽃도 이렇게 지금 활짝 피었지만 거기 꽃 벌이 하나도 없죠. 근데 벌이 유독 다 이쪽에 와 있죠. 예, 아무래도 이게 벌들이 좋아하고 이 친구들이 이걸 묻혀갖고 가갖고 예, 수정을 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분수로 아직 지금 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. 예. 간혹 이제 스위트폴리 얘기도 하시는데, 네네. 그거는 이제 좀 윗지방에서는 식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스위트폴리 그거를 사서 수분수 역할을 충분히 한다 하면 좋은데 나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그 네이버 카페를 보면은 어디에다 뭐를 심으면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논이 뭐 몇백 평 있는데 여기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. 왜? 어릴 땐 커요. 크면 죽어요. 뭐, 한 10년 되면은 분명히 죽습니다. 그거는 뭐,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, 그건 이제 권장하지 않고,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, 선사완과 그 토종 수분수 같은 경우, 아무 데서나 지금 잘 큰단 말이에요. 그런 걸 심어야지, 지역을 가리는 거. 남부지방에서는 스위스폴리를 심어도 괜찮죠. 근데 조금만 올라오면은 언젠간 추위가 한 번씩 오잖아요. 그때 엄청난 실망감을 갖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품종 선택은 신경을 써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추위에 강한 거, 일단은. 그리고 꽃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. 다음은 제가 그 토종, 그 암수가 같이 있는 수분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암수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예요. 요거는 이제 다 따먹을 수 있는 이제 큰 과일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꽃만 피고 없어지는 거예요. 제가 요것도 숲꽃이 없는 지역에 접을 붙여갖고 둥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정이 잘 되는가를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건 좀 떫은 감입니다. 단감은 아니고 떫은 감인데 감이 또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숲꽃도 뭐 충분히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숲꽃만 있네요. 여기는 지금 암꽃이 있어서 여기 따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하나도 못 단다고 보면 되지. 숲꽃만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요. 이게 수분수가 뭐 스위트폴리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국가에서 그 개발해 놓는 품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제가 23년째 올해 이렇게 감농사를 지은 지가 23년 동안 다른 농가에서 수분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게 수분수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왔기 때문에 어떤 뭐 제가 책을 보고 경험에 의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요거는 아직 검증은 제가 못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연구 과제예요. 저 뒤에 수분수를 위에 접목했을 때 어떻게 크는가 그걸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나무 가지가 어릴 때 이쪽으로 햇빛을 잘 보고 나왔을 때 여기다 접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나무의 일부분이죠. 가지 하나를 수분수로 두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거 작년에 제가 잘랐죠. 이렇게 컸던 가지를 잘라낸 거예요. 왜냐하면 수분수가 어느 한 군데에 너무 많이 큰 나무가 있으면은 정말 감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달려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한 가지를 없앤 거예요.
요 가지면 요 정도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팔 정도만 키우면은 그 주변 뭐 10m 이내 지름 한 20m 되겠죠.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, 여기서 수분수가 뿌려지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요 보시면 요 가지가 여기 있지만 요거는 둥시예요, 그죠? 같은 나무에 있어도 그 아랫부분을 감을 따고 윗부분만 지금 숫꽃으로 두고 있습니다. 요것이 가장 제가 원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지난해 묘목을 판매했던 것은 이걸 나눠줬지만 접목이 잘 안 돼요. 이게 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알겠지만 접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굵기에 이 가지들이 잘 안 나와요. 생성이 안 되고 굉장히 약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접목을 뭐 이걸 다른 건 잘 하겠는데 이 숫꽃은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의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한 거니까 그 부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1차 방제한 지 한 일주일 됐잖아요. 네네. 이게 또 좀 있으면 또 2차 방제해야 되니까. 네. 그때 또 찾아뵐게요. 그래요.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